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블 스터디 6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I have killed at Ramoth Gilead. 아합이 라못 길리아드에서 죽임을 당하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So the king of Israel and Jehoshaphat king of Judah went up to Ramoth Gilead.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리아드로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인 거죠. The king of Israel said to Jehoshaphat.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I will enter the battle in disguise, but you wear your royal robes.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쟁을 하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요. 당신께서는 왕의 옷을 입으시고 전쟁에 임하십시오. 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합은 겁이 났겠죠. 미카야가 예언한 말씀,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이죠.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그분의 일을 수행하셨는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고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So the king of Israel disguised himself and went into battle.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스스로를 변장해서 전쟁으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Meanwhile, the king of Aram had issued these orders to his 32 chariot commanders. 그런 동안에 아람 왕은 그의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ttack only the king of Israel.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 Don't bother with anyone else. 그 밖에 다른 사람하고는 그렇게 막 신경 쓰지 마라. 이 아람 왕은 불과 몇년 전에 아합 왕의 은혜를 입고 풀려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제 생각은 그 동일한 인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한 것을 아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결국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 옛 습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하시는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시는데, 계속 우리가 살려두고, 가까이 하고, 아껴두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살려둔 아람 왕 때문에 아합이 이제 이 전투에서 죽게 되죠. So when the Aramean chariot commanders saw Jehoshaphat in his royal robes, they went after him. 그래서 아람 병거 군 사령관들이 여호사밧이 그런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There is the king of Israel, they shouted. 아, 저기 이스라엘 왕이 있다! 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But when Jehoshaphat called out, the chariot commanders realized he was not the king of Israel, and they stopped chasing him. 하지만 여호사밧이 부르짖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아니면 뭐 다른 말을 했든 어쨌든 그 말을 통해서 병거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And they stopped chasing him. 그래서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34절과 35절. But a certain man drew his bow at random and struck the king of Israel between the scale armor and the breastplate.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의 활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쏘았어요. 그냥 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주 우연히, 우연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왕의 그 팔, 그 가슴판과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 아머, 비늘이 있는 갑옷, 다시 말해서 이제 가랑이 부분이겠죠. 이 가랑이 부분 사이로 꽂혔습니다. 네, 아합은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일반 그 병사, 군인의 옷을 입고 있으면,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자신의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자기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Therefore he said to the driver of his chariot, Turn around and carry me out of the battle, for I am wounded. 그래서 그러자 그가 이제 그 병거를 끄는 자에게 말합니다. 돌이켜서 나를 이 전투장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는 내가 지금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And the battle continued that day, and the king was propped up in his chariot facing the Syrians until at evening he died. 하지만 그 전쟁이 그날에 계속 이어지면서 왕은 결국 이 시리아인들을 향한 그의 병거에서 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prop up, 지지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쓰러질 듯말듯그막그 병거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 전투의 장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계속 피를 흘리고 있다가 저녁에 죽게 되죠. 죽을 때까지 결국 그 전투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And the blood of the wound flowed into the bottom of the chariot. 그래서 그 상처로부터 나오는 그 피가 그 병거의 바닥까지 다 흘러내려갑니다. 36절과 37절. Then a cry passed throughout the army close to sunset, saying, Every man to his city and every man to his country. 그러자 외침 소리가 그전 군대를 통해서 그이 해질 무렵에 그 통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외침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각자 자기 도시로, 자기 고향으로 너 돌아가도록 하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라. 네, 이러한 그 말이 온 군대를 향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So the king died and was brought to Samaria and they buried the king in Samaria. 그래서 왕은 죽고 사마리아로 그 시신이 옮겨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왕을 사마리아에 묻었습니다. 계속 아합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존재감 없이 죽는다는 거. 그리고 그냥 다만 악한 왕으로서 이렇게 묻힌다라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38절입니다. And one washed the chariot in the pool of Samaria.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고 있었는데 And the dogs licked up his blood.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And they washed his armor according unto the word of Yahweh which he spake.
네. 그리고 그들이 그의 갑옷도 씻고 그 씻으면서 나온 피도 개들이 핥았겠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죠. 39절과 40절입니다. The rest of the events of Ahab's reign, along with all his accomplishments, including the ivory palace he built and all the cities he built, are written in the historical record of Israel's kings. 그 아합이 다스리는 그 때에 일어났던 일 중에 나머지는 그가 이룬 모든 업적과 함께 그리고 그가 지은 그 상하로 된 궁전과 그가 지은 모든 성들이 이스라엘 왕의 연대기의 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hab rested with his fathers and his son Ahaziah became king in his place. 아합이 그 조상들과 함께 쉬었고 그의 아들 아하자야가 그 대신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자야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시다라는 말이고요. 아하자야도 아버지 아합처럼 악한 왕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의 그런 삶을 다른 왕들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아하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고요. 또 우상을 섬겼고 자기 아내의 말에 휘둘렸던 사람이고 아내 또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지만 결국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신하들, 자기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이고요. 결국 그래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네. 정말 시작은 어찌 보면은 자신에게는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왕세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았을 수 있지만 또 중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지만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끝을 맺는 일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살다 죽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죽음,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또 주위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짧죠.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의 이 삶은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원, 우리에겐 영원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다스리느냐, 이두 가지밖에 없죠.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느냐, 아니면 저기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영원히 불에 타느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기 때문에 그 운명을 돌이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동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단순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 깊게 관심 가지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